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potential, promising, 잠재력이 있고 전도 유망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tential이라는 표현은요. 긍정, 부정 모두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명사로도 쓰이고요.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 potential의 어원은요, power, 힘, 즉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그리고 뒤에 명사가 올 경우는 potential for 명사. 예를 들어서 potential for disaster. 재앙의 어떤 잠재력이다. 즉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럴 때는 당연히 for를 쓰게 됩니다. 물론 뒤에 동사가 따라올 경우는 to 동사 원형 이렇게 따라오죠. 그럼 promising은요? promise, 약속으로 가득하다. 여기서 약속이 너 내일까지 착하게 지내면 내가 과자 사줄게 이러한 약속 아니죠. 전도 유망하다 이런 거로 가득하다라는 뜻인데요. 벌써 전도라는 뜻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약속이다, 희망적이다, 전도 유망하다, 긍정적일 때만 쓰게 됩니다. 부정적일 때는 조금 쓰기가 힘들죠. 그럼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 really have the potential to be a great pianist? 내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그러한 잠재력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위대한 피아니스트, 그냥 피아니스트 아니죠.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잠재력, 뭔가 긍정적이죠. 긍정적 느낌의 포텐셜입니다. Everyone here is a potential spy. 여기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스파이다. 스파이가 긍정적인 느낌은 별로 없죠. 부정성이 강조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들은 뭐 간첩이라 할 수도 있고요. 잠재적 간첩이야, 간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죠. He would not be a potential threat to the community. 그는 지역사회에 잠재적인 threat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hreat to입니다. 어디에 대한 위협, 협박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잠재적인 그러면 앞에다 붙이게 되죠. potential threat to. The results are very promising. 그 결과들은 아주 약속적이다.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아주 희망적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을 갖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주 그 다음 일을 예측하기 좋다. 또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이 되죠. Luck can offer us a more promising fate. 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무엇을? 약속, 전도 유망한 페이트를. 원래 이 페이트라는 말은 숙명이잖아요. 숙명이니까 내가 거스를 수도 없고 또 페이트의 어원은 죽음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운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너무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어떤 운명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해서 긍정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luck과 fortune 차이를 나눈 바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is promising career was cut short. 그의 전도 유망한 경력이 잘렸다. 짧게.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축구선수가 있었는데 정말 잘 나갈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접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의 전도 유망한 장래가 멈췄다, 잘렸다. 즉, 전도 유망한 장래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otential, promising.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예문도 단순하죠. 하지만 자세히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agent, agency, 어떤 요원, agency 하면은 기관? 국어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세한 의미를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